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지장제일, 또 순홍기도 100일 입제 날입니다. 오늘은 지장보살님의 자비 원력에 의지해서 어떻게 이제 순홍 학부모는 어떻게 순홍을 기도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 얘기는 이제 주지스님이 잘해 주셨는데 그 지장경의 교리에 의지해서 그 100일 동안을 어떻게 지내면 좋은가 또이 문제는 학부모뿐만이 아니고 내가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를 위하든,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위하든, 이 모두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이제, 지장경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러면은, 지장보살님은 지장경에 보면 이제 여러 차례 몸을 받아요. 그 중에서 빛광자, 눈목자, 광목여라고 하는 그 몸을, 광목이란 이름을 가진 여인으로 예,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분이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살아오신 삶을 생각해 보니까 악업이 많은 거라. 그래서 그이 청정 연화목 열애상 앞에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감흥이 있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이 모친이 굉장히 거의 불편한, 주거 환경이 매우 불편한 지옥에 가서 이제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정을 알고 나서 이 생활 개선을 좀 해드리고 싶은 간절한 염원. 그렇죠? 지옥은 생활 환경이 별로 안 좋거든. 또, 거기다가 환경은 안 좋은데 굉장히 장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지옥의 하루가 인간 세상에 연수로 치면은 2700년이라니까 그쪽에서 이만 년을 살아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은 한번 들어가면 기본이 만 년인데 좀 많이 피곤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이제 크게 발언을 합니다. 모친을 저 불편한 생활 환경에서 구해드리고 싶다. 이런 발언과 함께 또 다른 이것을 인해서 이 어머니의 이런 사정을 인해서 악업을 지은 많은 이들이 참회를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돌아보면서 다시는 악업에서 벗어나서 선도, 천상에 태어나고, 천상에서 다시 발심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기를 이제 이렇게 그런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겠다. 이런 이제 발언을 합니다. 그 발언의 효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런데 발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발언이라는 건 결심이기도 하죠. 결심을 하는데 돌아서면서 풀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결심을 하면은 반드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도 하고, 시간이 적게 걸리기도 하지만, 결코 그한번이 마음을 발언했던 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광목녀는 포기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자, 그럼 포기하지 않는 분한테는 그런 분의 발언은 결과가 빨리 나타날까? 아니면 그 발언한 만큼 모든 걸다 하고 난 뒤에 나타날까? 이 부처님법에서 보면은 발언을 하는데 진실하게 발언해서 반드시 성취할 발언을 하면은 그 과보가 먼저 나타나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모친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옥에서 오래오래 있어야 되는데 조기 졸업을 합니다. 그 이제 그 생활 환경, 안 좋은 생활 환경에서 이
빨리 벗어나는데 그 다음에는 어디로 태어났냐면은 그 집안에 광목녀의 집안에 종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어떻게 돼요? 인간 몸을 받긴 받았는데 신분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 그리고 그 다음에 악업을 많이 지어놓은 과부가 있으니까 수명이 길까 짧을까? 짧아요. 몇 살? 13살.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서 목숨이 맞춰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태어나냐면은 또 범천에 태어나요. 그 범천이면은 그 이렇게 욕계 뭐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을 넘어서 그 중에 욕계 육천 중에 어디에만 태어나도 좋은데 그걸 넘어서 범천에 태어나요. 범천에 태어나면 수명이 무지무지하게 길어야 되는데 수명이 딱 100년밖에 안 돼요. 왜? 다른 이들의 목숨을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의 목숨을 많이 해쳤기 때문에 단명보예요.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태어나냐면 극락세계에 태어납니다. 그럼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어머니 때문에 발심을 합니다. 누가 발심해요? 그 딸이 발심을 합니다. 어떻게? 최고의 수행자가 돼서 수없이 많은 그런 죄업 중생들을 구제하고야 말겠다. 어머니와 유사하게 많은 죄업을 그 자식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짓는 죄업들이 있어요. 그런 죄업을 지은 죄업 중생들을 그 다 남김없이 제도하겠다는 위대한 서원을 세우고 실천하고 그러면서 그 이 수행력을 높여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서원은 거짓된 것이 아니라 진실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런 수행을 해요? 어머니 때문에. 그러면은 어머니를 인해서 어머니가 원인이 돼서 수행을 하게 됐으니까 이 자식이 성취한 수행의 공덕은 누구의 공덕이기도 해요? 어머니의 공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식이 크게 마음을 발언을 했는데 왜 어머니가 인간세에 태어나서 종의 몸으로 태어나서 13살에 죽고 또 범천에 태어나서 그 긴 세월을 안 살고 100년만 딱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극락세계로. 자 이제 극락세계에 가게 되면은 극락세계에 일단 가면은 높게 상품 상생으로 가든 하품 하생으로 가든 상관없이 성불이 보장됩니다. 그럼 어째서 이렇게 되느냐? 바로 자식이 진실하게 부모를 원인으로 해서 발심을 했고 부모를 원인으로 해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원인 제공자도 동일하게 공덕이 생깁니다. 어때요? 이치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이제 여기 수능 그 이 학부모들은 자식으로 인해서 발심을 좀 하면은 그래서 그 발심이 진실하고 정성스럽고 이러면은 그 발심 공덕에 의해서 자식을 인해서 부모가 발심을 하면은 또 그 발심이 오늘 했다가 내일 꺼지는 발심이 아니고 오늘 한번 발심한 것이 평생을 가고 그 발심이 세세생생을 갈 것 같은 이런 발심을 하게 되면 그 공덕이 누구에게 가요? 자식을 원인으로 해서 그 발심을 했으면 또 선망 부모를 저기 그 위하시는 분은 선망 부모를 원인으로 해서 발심을 하면 그래서 진실하게 수행을 하면 그렇게 되면 그 공덕이 이 수행하는 분의 공덕이기도 하고 지장보살님이 광목녀가 수행을 해서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수행을 성취하신 지장보살님이 되기도 하고 본인도 그 공덕을 누리고 다시 또 누가 누려요? 어머니도 누렸듯이 우리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나갑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어떻게 하기는 늘 듣던 저 알던 걸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아는 거를 점검합니다. 우리는 늘 그 이렇게 보살도를 닦는다, 보살행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보살행의 대표는 육바라밀입니다. 그러면 육바라밀 중에서 첫 번째가 보시, 두 번째가 지계, 세 번째가 인욕, 네 번째가 정진, 다섯 번째가 선정, 여섯 번째가 지혜인데, 그러면 이제 이 육바라밀은 보시에는 보시하는 목적과 타파하고자 하는 타켓이 있어요. 그러면은 무엇을, 보시는 무엇을 타켓으로 해서 극복하려고 하느냐. 물론 보시를 하면 내가 그 과보로 복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복은 옵니다. 그런데 그 복만 얻어가지고는 반쪽에 반쪽도 안 되는 과보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온전한 과보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주목하느냐. 신경 안 써도 오는 복은 신경 쓰지 맙시다. 보시 공덕을, 보시를, 복덕을 지으면은 그 복덕이 나한테 와라, 와라 이렇게 재촉하지 않아도 와요. 그러니까 그거 당연히 오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잘 챙기지 못하는 거를 챙겨야 됩니다. 어떤 거냐. 이게 이제 큰 거예요. 보시는 왜 하느냐 하면 간탐심을 극복하기 위하는 겁니다. 요게, 요 자리가 수행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간탐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탐심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하고 싶은 열망이에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열망. 그것 때문에 머리 복잡해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뒤통수 때려보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할까 안 할까요? 그 다음에 그런 것까지는 안 하더라도 자기 속을 긁어요, 안 긁어요? 많이 긁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쏴야 하는데 이게 남편한테 해줘야 되든 자식한테 해줘야 되든 이렇게 해줘야 될 것들이 있죠. 어떤 거죠? 물질적인 부분도 있고 체력을 이용해서 해줘야 될 것도 있고 이거는 부모, 형제, 자식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모든 더 넓혀서 일체 중생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내야 되는데 아까워서 못 내놔. 내 에너지가 아까워서 못 내놓고 내 재물이 아까워서 못 내놓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정보가 아까워서 못 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한번 보듬어주고 이렇게 이 아껴주고 안정을 시켜주고 위안을 저기 느끼게 해주는 이게 아까워서 못해요. 네가 한 게 있어야 내가 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네가 먼저 하고 난 뒤에 내가 하겠다. 세상에 네가 먼저 하고 난 뒤에 내가 하겠다 그러면 저 사람이 볼 때는 나도 저 사람한테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죠? 자, 이렇게 해서 아끼는 마음을 넘었습니다. 어떻게?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끼고 인색하게 째째하게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네 한 양 따져가면서 내가 받은 만큼 하리라 이런 째째한 거 이 마음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심한 경우는 뭐예요? 수험생한테 네가 하는 만큼 내가 해주지 이러면서 이 되게 그 애정을 아끼는 거예요. 이런 아끼지 마세요. 애정은 아이들은 충분히 지쳐 있습니다. 이 사바세계 중생들은 충분히 지쳐 있어요. 애정은 아끼지 말고 그리고 이 격려하면서 그리고 당신이 옆에 있어서 나는 당신이 옆에 있을 때 나는 존재감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옆에 있어서 나의 존재감이 높아집니다. 아들, 딸이 옆에 있어서 나의 존재감이 높아진다. 남편이 옆에 있어서 아내가 옆에 있어서 함께하기 때문에 나의 존재감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간탐심, 아끼는 마음, 또 내가 뭐 우선인 이런 내 방식,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닌 존중하고 함께하는 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연습합니다. 이걸 연습하면 어때요?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성인에게 다가가는 모습이겠습니까?
성인에게 다가가는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계는 뭐냐면 타켓이 있어요. 어떤 타켓이냐? 악업을 짓지 않는 거예요. 지계는 일단 악업을 안 짓는 거예요. 악업 중에는 뭐가 있냐면 천수경 우리 많이 연습하죠.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그 내 것만 로맨스가 아니에요. 이거 하면 그 저기 그 이게 아주 머리 아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망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또 기어중재 금일참회, 그 다음에 탐심, 그렇죠? 진심, 취심,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런데 이런 악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악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기심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남편이 자기만 알고 아주 이기적이면은 선해 보입니까? 아니, 남편으로 얘기하면 잘 안 되지. 그러면은 그 이게 그 이 어떻게 할까? 시집살이를 많이 한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 바라보기 할까? 예. 아니면 시누이 바라보기로 할까요? 시누이가 아주 이기적이면은 어때요? 선해 보여요? 악해 보여요? 그렇죠? 자기 이기적인 마음. 아버지가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이면은 이 선한 기운이 집에 안 돌고, 어머니가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이면은 선한 기운이 집에 안 도는 겁니다. 뭐죠? 주거 환경이, 주거, 집은 좋을지 모르지만 집안에 흐르는 공기가, 공기의 순도가 아주 나빠진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활 환경이, 거주 환경이 엉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악업을, 지계는 악업을 멈추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도, 자식이 부모를 대할 때도 예의, 도덕, 매너, 에티켓 이런 걸 지켜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저는 이만하면 충분하고요. 그 어머니나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습니다. 부모 자식을, 부모는 그래 우리는 이만하면 됐고 너희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구나. 이렇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you first, 당신이 먼저입니다. 이 마음, 이게 이제 이타심이겠죠. 이런 마음을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하는 마음과 간탐심을 넘어서기 위한 공부와 또 악업을 멈추기 위한 지계, 보시와 지계, 이렇게 얘기하면 뭐냐면 보시 지계는 생천지복이다. 하늘에 태어나는 복을 쌓는 방법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불법을 담을 수 있는 법의 그릇이 되는 내용이다. 요 두 가지, 보시 지계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나머지 이제 정말 수행의 법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극락세계 태어날 번호표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바세계가 세 번째가 인욕인데, 인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바세계는 뭐냐면은 가민토, 뭐냐면 고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참아야만 사는 동네예요. 안 참으면 어떻게 되느냐? 뚜껑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 뚜껑을 열리게 만들 수 있는 이 사연들은 너무너무 많은 거라, 이 세계. 그런데 이 세계에 그렇게 나의 뚜껑을 들었다 놨다 할 만한 사연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이 세상이 지저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지어놓은 업이 반응을 해서 그렇게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업감연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어놓은 업에 반응해서 세상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자 이제 우리가 다시 볼까요? 이 저기 어떤 게 그 낮에 악심을 품고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 밤에 잠을 자다 보면은 반대로 악심을 품은 사람한테 막 쫓기게 되는 이런 꿈도 꿀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 업이 그 이 반응에서 그 현상이 나타나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꿈이 순해진다는 얘기는 업이 순해진다는 얘기겠죠? 그 꿈을 꾼데 아직도 악몽이 따라온다 그러면은 참여할 일이 참 많은 겁니다.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내의 순돌. 이제 그런 일이 올 때 우리는 참기는 싫지만 억지로 참거든요. 이게 인생입니다. 얼마나 고달파요. 그런데 육바라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오늘부터는 내가 인내하는 수준을 좀 높여보겠다. 어떻게? 그래, 역경이여 와봐라. 내가 얼마나 유연하게 인내하는지를 보여주겠다. 아니, 며느리가 그 저기 시어머니가 야단치면 시어머니가 야단치는 걸 잘 인내할 마음의 준비를 딱 가지고 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들어갈 때 그 인내할 마음의 준비가 딱 돼 있을 때는 어때요? 실제 그렇게 힘들어요? 덜 힘들어요? 인내할 준비가 돼 있을 땐 덜 힘들어요. 날씨가 더울 때 더운 거 당연하지 여름인데 이 생각하고 있으면 덜 더워요. 그런데 더위를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으면서 더위에 노출되면은 말할 수 없이 괴로운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아 나는 이 속에서 인내의 순도를 높여가면서 인내의 수준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인내의 이 능력을 높여가는 거는 내구성을 높이는 거예요. 나의 내구성을 높이는 문제거든. 인내력이 딸리는 사람은 자기 내구성이 떨어지는 거 알죠? 인내력 부족한 사람은 이렇게 건강검진을 보면은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시고 싶습니까? 인내력의 수준을 높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서 당연히 내가 인내력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인내력의 수준을 높여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면은 세상 일이 그만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안정이 와요. 그리고 이 세상을 푹 살고 나면은 이런 말 하죠. 그거 별거 아니야. 그렇게 팔딱팔딱 뛸 거 없어. 그냥 그런 거는 살다 보면은 흔하게 겪는 일이야. 이런 얘기도 해주시는 분들이 여기 어르신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거는 뭐죠? 좋든 싫든 인내의 상황 속에서 겪으면서 경험으로 터득한 건데 이제 경험으로 터득하지 않아도 부처님의 법문은 어떻게? 아, 나는 어떠한 그 경계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인내하는 수준을 레벨을 높여가겠다. 내가 지금 인내하는 레벨이 3. 그런데 그 이 닥쳐오는 파도가 5. 그러면 괴로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연습을 합니다. 인내 수준을 높여서 4, 5, 6, 7. 이렇게 인내 수준을 7까지 올려놓으면은 인생 파도가 5 정도의 수준으로 와도 별거 아니에요. 그러죠? 지장보살님은요, 지옥을 당신 집처럼 드나드시는데 인내력의 수준이 극치를 넘어갔기 때문에 지옥의 환경은 더 이상 지장보살님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인내력을 높이겠다는 마음, 자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이거를 이 마음을 자식을 인해서 이 마음을 먹고 이 마음을 부모를 인해서 부모를 위한 마음으로 이 마음을 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대단한 수행이 될까 안 될까요? 대단한 수행이 되고 수행이 되면 될수록 이 공덕이 자식의 공덕이 되기도 하고 이 공덕이 부모의 공덕이 되기도 하고 선망 부모의 공덕이 되기도 하고 그러겠죠? 어때요? 요즘 전 국민 자 이거 하나 가지고 몇을 잡아요? 많은 얘기들 하죠. 1타 몇 피? 네. 이런 효과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진.
우리는 노력을 하는데 노력의 지구력이 정지는 뭐냐면 지구력을 높이는 문제예요. 우리는 결심하고 유지하는 힘이 높을까 약할까?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포기합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작심 3일이야. 결심을 하고 3일밖에 안 돼.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는 얼마나 인내력이 많이 내려갔는지 저분은 대단한 분이라고. 왜요? 한 번 결심하면 3일은 가. 지장보살님은 어떻게? 한 번, 그 광목년을 한 번 결심하고 어떻게 가요? 세세생생을 가는 거죠. 자, 우리는 자식들에게 크게 이익을 주고 선망부모에게 크게 이익을 주려면 내 결심은 작심 3일로 가야 될까? 안 그러면 금생을 지나서 세세생생 갈 수 있는 결심을 해야 될까? 어떤 결심을 하실래요? 지금 보시하는 법, 또 보시의 목적, 그러죠? 간탐심을 극복하기, 지게, 악업을 멈추기, 이기심을 극복하기, 인욕, 인내의 수준을 높여서 여유롭게 인내하는 역량을 기르기, 내구성을 높이기, 정진, 노력을 하는데 꾸준하게 노력하는 지구력을 갖추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선정. 이 선정의 반대가 뭐냐? 문제, 뭘 극복하고 싶은 거냐? 산란이에요. 근데 이 산란의 특징이 뭐냐면은, 산란은 이렇습니다. 아유, 말 시키지 마, 어지러워. 이러거든요. 왜 어지러우냐? 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세계가 펼쳐지고, 저 입장에서 생각하면 저런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러면서 생각이 이리 왔다 가고, 저리 갔다 가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래요. 그러죠? 그리고 그러니까 어때요? 변덕이 죽을듯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괴로울까 안 괴로울까? 괴롭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하나 정확하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목표가 하나 이렇게 100일 동안 열심히 정진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다가도 산란하면서 생각의 각도가 이렇게 바뀌면은 중요한 게 다 바뀌어요. 생각의 각도가 이렇게 또 바뀌면은 중요한 게 또 싹 다 바뀌어. 자, 이제 뭐하고 비슷하냐면 내 거실, 집안, 이게 가재도구들을 바라보면서 생각의 각도만 바뀌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재도구가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다 생각의 각도만 다시 싹 잡으면은 다 쓸만한 각, 멀쩡하게.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이런 마음을 뭐라 그래요? 산란심. 그런데 이 산란한 마음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첫째, 만족하는 연습을 하고 현재 나의 형편에서 만족하는 연습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뭐죠? 노력하는 마음을 갖고 그 목표를 정했으면은 신중하게 요번에 100일 동안 정진해야 되겠다.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딱 결심을 했으면 결심한 방향에서 다른 각도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생각을 뭐예요? 알아차리면 내려놓고, 알아차리면 내려놓고. 그렇죠? 자, 이런 거예요. 자식 등록금을 위해서 저축할 때 돈을 이쪽으로 쓰고 싶고 저쪽으로 쓰고 싶고 쓰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와도 딱 멈추고 어떻게 해요? 이건 자식 등록금을 위해서 모으는 거니까 일단 이게 목표다. 이렇게 목표가 정해지면은 그 목표 방향으로 에너지를 모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모으고 마음을 일심으로 모으고 일심으로 모아 하나의 목표 방향으로 마음을 모아내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산란심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법문이 조금 길어져서 지혜까지 못 갈 것 같은데 어떡하죠? 갈까요? 네. 하나 남았으니까. 지혜는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이 미혹을 넘어서는 문제거든. 근데 이제 미혹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게 있느냐 이러면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이 우리가 제일 많이 생활에서 범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미혹이 뭐냐? 자기 딴에는 분명하고 자기 딴에는 양심적인 거예요. 내 딴에는 분명하고 내 딴에는 양심적인데 이게 엉뚱한 기반 위에 서 있어가지고 사고를 쳐요. 어리석은데 어리석은 걸 알아차리지 못해. 그러면서 평생 굴리는 마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거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이웃 사이에도 마찬가지인데 서로 좋은 인상이 있는 사람한테 점수를 따기 위해서 선물도 하고 이렇게 호의도 베풀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이러면서 정분을 쌓아요. 부부 사이에도 이제 서로 잘해주려고 처음에 노력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뿔따구가 이 목에까지 이렇게 차올라옵니다. 왜? 해준 건 많고 받은 건 적어요. 그러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생각이 꽉 차게 되면은 그 상대가 야마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기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사람은 마음의 구조가 어떠냐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때는 실제는 하나를 주는데 그 가치가 한 세 개쯤 준다는 가치를 증폭을 시켜요. 자기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주기는 하나를 주는데 마음으로는 세 개쯤 주는 느낌으로 줘요. 그러니까 나는 세 개를 준 거야. 주기는 하나를 주는데 마음은 세 개를 줬어. 양심적으로는 세 개를 줬어요. 실제는 하나를 줬어. 자, 그럼 받은 사람은 하나 받고 받은 만큼에서 받은 만큼 주니까 몇 개 줘요? 하나. 돌려줄 때 뭐예요? 하나 받고 하나 줘요. 근데 하나를 주면서도 그 사람은 자기 거를 세 배로 증폭을 해놨으니까 세 배로 증폭해서 하나를 주니까 뭐예요? 사실은 3분의 1만 와. 그러면 몇 배의 차이가 나요? 아홉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죠? 둘 다 양심적으로 뭐예요? 받은 만큼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준 거는 아홉 개고 받은 거는 하나예요. 그러면은 아홉 개 받고 하나 주는 사람이 야마리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그렇죠? 실제 이런 문제로 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아니 무슨 소리냐고. 사실은 내가 꾹 참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이 내가 더 많이 해주고 나도 그 이렇게 그 이 당신이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가 많이 해줬는데도 조금 해줘서 속이 상한 거를 꼭 참고 있었는데 어떻게 거꾸로 얘기하냐고 이런 대답을 해보신 적 있죠? 아니면 들어보신 적 있죠? 이게 뭐예요? 양심적으로 뭐냐면 자기가 증폭을 하거든. 자기의 호의는 증폭을 합니다. 근데 자기는 못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고는 양심의 기반 위에 세 개 줬다 이러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양심이 삐뚤어져 있는데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 양심만 믿지 내 양심이 삐딱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거를 못 알아차려요. 해코지를 입죠? 누구한테 해코지를 입으면 하나를 입으면 한 세 배쯤 확대해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세 배 해코지를 하나 받고 세 배쯤 확대해서 양심적으로나 세 개쯤 해코지 입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받은 만큼 돌려주면 몇 개 줘요? 받은 만큼이면 세 개를 주죠. 저쪽에서는 또 받은 거에 세 배로 확대하면 한 아홉 개쯤 받은 느낌으로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 내가 하나 잘못한 거는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다고 아홉 개씩이나 갚니? 이러면서 서로 어떻게 돼요? 감정에 고립해이면 루비콘 강을 건너갑니다. 루비콘 강은 아시죠? 역사적으로 더 이상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이렇게 한계선을 넘어가는 위험한 생각까지도 갑니다. 이런 그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 알아차려요? 못 알아차려요? 평생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마음 썼어요? 안 썼어요? 옆에 사람들이 야말이 없어 보이는 거 많아요? 적어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잘못만이 아닌 내 마음 속에서 잘못 증폭시켜서 내가
잘못 알아차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거거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내 인생에 꼬이는 문제가 줄어들까 늘어날까? 멀쩡한 사람? 그 야말이 없게 만드는 그게 뭐예요? 내가 증폭시키는 이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죠? 내 호의는 세 배로 증폭시키고 내가 해코지 입은 것도 세 배로 증폭시켜서 양심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나의 양심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내가 양심적이라고 생각할 때 과감하게 돌진하는 게 아니라 아, 또 내가 양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또 아, 내가 또 3대 1의 규칙이 작동돼서 이렇게 오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좀 가라앉을까 안 가라앉을까요? 가라앉아요. 그러면 지혜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활 속에서 알아차리지 못한 부분을 부처님의 경전을 통해서 법문을 통해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죠.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그 원한 끝날 날이 없으리라. 왜? 하나 받고 세 배로 생각하고 그래서 받은 만큼 준다고 세 개를 주면 상대는 또 받을 때 세 배로 또 확대하니까 아홉 개 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아홉 개 받은 사람이 받은 만큼 주겠다고 돌려주면 이쪽은 27개쯤 받은 느낌으로 이러고 나면 원수 되는 건 잠깐이에요 아니에요? 받은 만큼만 돌려주면 정확하게 원수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자식을 위하고 또 선망 부모를 위하고 이런 마음이 지장경의 지혜를 빌리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진실하게 수행하고 내가 마음을 크게 발심을 하고 오늘 육바라밀을 간단하게 이런 육바라밀이 목표하는 타켓 간탐심 뭐죠? 이 탐욕을 건너가는 문제 두 번째 악업을 멈추는 거 그렇죠? 이기심을 극복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내 수준을 높입니다. 우리가 몸이 약하면 운동을 해서 체력을 높이듯이 인내의 체력을 높이는 겁니다. 이거를 결심을 하고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연습을 해가는 겁니다. 네 번째, 뭐죠? 지구력을 늘립니다. 뭐죠? 한번 결심한 내용은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꾸준하게 유지하는 몸과 마음의 지구력을 높입니다. 정진. 그 다음에 선정. 뭐죠? 생각.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세계가 펼쳐지고, 저리 생각하면 저런 세계가 펼쳐지면서 인생이 산란해서 살 수가 없는데, 이때 그 이 일정 기간에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 다른 모든 가치들을 내려놓고, 왜? 그 모든 가치들이 일체 유의법 여몽환 포영. 범소유상 개시어망 지나보면 알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그 한 방향 한 목표로 일심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자기의 양심에 현혹되지 않고 언제 우리는 자기 양심을 믿어요? 아라한과를 넘어서야 자기 양심을 믿습니다. 그 이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은 좀 삐딱해요. 그래서 양심이 뭐라고 하더라도 너무 믿지 말고 나에겐 내가 오버하는 자리가 있고 내가 내 마음속에서 증폭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를 이거를 항상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우리는 예의를 지키고 겸손해집니다. 예의를 지키고 겸손해지는 거는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나무용산불멸학수상존